자, 여러분, 제가 여태 홍보를 했던, 자, 음향사란 게임, 이제 새로 나온 게임인데요. 우리 클로즈 베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테스터 신청하신 분들 많으세요? 서버에 연결 중. 야, 일단. 자, 여러분, 음향사란 게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연동 게임이네요. 인간과 요괴가 공존하던 시대, 음계에 속해 있던 온갖 요괴들이 인간의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어지럽혀 양계의 질서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천문을 관측하고 신비한 추수를 사용하여 음향의 두 세계를 넘나들며. 야, 캐릭터 이쁘네. 영체를 지배하는 능력자가 있었다. 아, 기다려봐.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음과 양두 세계의 균형을 위해 싸운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음향사라 부른다. 아니 얘들아, 뭐라고 좀 하지 마. 이거 진짜 외국에서 인기 터진 게임이야. 기괴하면서도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그지, 피아라 그래픽 오지지. 캐릭터 이름을 입력하라. 입력 뭐야 이거? 히로마사 카구라? 세이메이? 야오 비키니? 캐릭터 생성. 팡이요. 생성 성공. 게임 내 설정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음성을 선택해 주세요. 아, 야, 일본어 음성이랑 한국어 음성 둘다 되네? 오, 대박인데? 야, 한국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본어야. 오, 야, 목소리 죽이네! 강아지, 코아쿠. 내가 세이메이인가 봐. 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우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일단, 우리나라에 엄청난 성우분들이 다 참여를 했대요. 선생님, 아, 별풍선 설리바, 100개 내리기 고맙다. 감사합니다. 땡큐. 100개 고마워. 고맙고. 그래요. 바로 세이메이님께 평생 형님 충성하던 어시없으세요. 맹세야. 여러분, 정혜원이래. 성우 이름이. 알아요? 정혜원. 예, 정혜원님이라는데? 코아쿠가 이제 저한테 충성을 맹세했대요.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다니까요. 아이유도 즐겨하는 음향사 맞나요? 예, 이거 우리나라 모델이 아이유예요. 세이메이. 이건 최덕희님이라는데? 카구라? 예, 최덕희 이제 성우님인 것 같아요. 카구라님. 코아쿠는 절대 카구라님 흉 같은 거본적 없어요. 진짜예요. 무슨 일이지, 카구라? 손님이 왔어. 엄청 이상한 손님이야. 목소리 좀. 오, 목소리 너무 좋아. 오호. 터치하라. 어서 나와라. 갑자기 뭐죠? 당신이 바로 음향사 세이메이로. 드디어 내 친구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겠어.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이름 이누감이라고 합니다. 짐승의 주인이란가? 송준석. 뭘 심화견이야? 짐승이라니? 코아쿠 이야기야? 코아쿠는 세이메이의 식신이 맞긴 하지만. 쓸데없는 말은 여기까지 하지. 자, 어서 결판을 내자. 뭔 심화견이야? 어? 캐릭터의 전투 순서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할 수 있죠. 아, 캐릭터의 전투 순서가 오른쪽 행동선에 나타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중요한 기능들이 탐험 지도에 나타나니까
우주 탐험 지도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원하는 스킬을 선택할 수 있다. 어혼 던전은 어혼을 획득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 스킬의 목표를 설정하라. 와, 기본 술칙. 부적으로 적을 공격해 100%의 피해를 입힌다. 이야! 적절한 시기에 연령 수호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스킬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할 수 있다. 연령 수호, 영역을 사용해 거대한 수호 결계를 만들어 모든 아군을 보호한다. 이야! 스킬마다 쿨타임이 있으며 쿨타임 동안은 스킬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저기 보호를 했기 때문에 저기 되는 거구나. 와! 승리! 화면을 터치해 주세요. 이건 뭐야? 피복. HP 15% 증가? 금화 264원. 아니 여러분들, 아니 게임 끝! 게임 좀 더 봐야 알지 얘들아. 어? 벌써부터 평가지리니 갸삭 멍멍이. 이누가미의 영역이 상당히 강한 것 같구나. 내 친구의 원수, 이 증오스러운 음영사놈! 아직도 싸울 힘이 남아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군. 내 칼의 소린 원하니 네 녀석을 반토막 낼 것이다. 안돼. 아아오. 세이메이를 다치게 하지마. 수술이잖아. 야, 코멘트를 입력할 수 있는데? 그만둬 카구라. 와, 사람들이 입력한 거야 이거? 이, 화면에 뜨는 거? 카구라. 야, 욕설은 다 필터링 돼 있구나. 멍멍이. 나도 모르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의 정체가 뭔지. 고마워, 세이메이. 이제 정신이 좀 들어? 갑자기 나타나서 싸우자고 하는 바람에 모두 놀랐어. 야, 목소리 좋네.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줘. 세이메이도 그랬으면 좋겠대. 그렇지? 내가 진 것 같군. 죽이건 살리건. 야, 얘 아까 이 친구 이누가미 친구가 착해졌네. 친구야, 복수는 실패로 끝난 것 같구나. 아까부터 계속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난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어. 왜 갑자기 나타나서 우릴 공격한 거야? 그렇다면 말해주지. 내가 왜 현재 음양사가 이게 외국에서 진짜 1등 먹고 진짜 엄청 인기 많아요. 내 친구 정말 기대작입니다. 잡아먹었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코아코가요? 지금 튜토리얼인 것 같은데? 잔혹하게 절근절근. 가엾은 내 친구는 몇 조각 하나 남지 않았다. 코아코, 정말 네가 한 짓이냐? 그러니까 오해라는 거지? 자동으로 넘어가는구나. 당연하죠. 세이메이님은 믿어주실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해서 저 요괴를 납득하게 만드느냐인데. 나에게 맡겨, 세이메이. 만약 참새가 진짜 먹혀서 죽었다면 내게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시려고요? 알겠어. 카구라에게 맡기도록 하자. 야, 사스키 성우분인가? 진짜로? 우리의 결백을 증명할 기회를 줘. 결백이라고? 우리 참새가 먹힌 곳으로 데려가줘. 그럼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만약 정말 세이메이의 짓이라면 내 목숨도 함께 가져가도 좋아. 그럼 다시 한번 묻겠소. 이 짐승에게 내 작은 친구를 먹으라고 명령한 건 주인인 당신이 맞소?
난 그런 명령을 한 기억이 없다. 음양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알겠소. 이쪽으로 오시오. 비록 세이메이님이 힘을 잃으셨지만 카구라님의 도움이라면 소환해낼 수 있을 거예요. 식신을 소환하래요. 세이메이님처럼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는 음양사는 요괴와 계약을 맺을 수 있죠. 음양사와 계약을 맺은 요괴를 그 요괴를 그냥 식신이라고 하는데 식신을 뽑는 건가 봐. 식신 소환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식신을 소환해 볼까요? 1소환 희기도 RSK. 어서 부적에 문양을 그리세요. 소환하실 때는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잊지 마세요. 뭔 소리야? 육군 적급급 여율령. 뭐야? 아, 그림 그리는 거야? 이민선. 왜 이래? 어우씨 목소리야. 죽이네. 확인. 신중히 그리세요. 왜 자꾸 별로 알려주냐? 1, 병, 투, 자, 개, 진, 열, 제, 전. 주황보살! 급 여율량. 설려. 오야 설려. 우와, 엄청나게 강한 식신을 소환해내셨네요. 역시 세이메이님이. 야 튜토리얼에서 주는 요괴 같은 건 원래 정해져 있는 거지? 열심히 키워서 진화시켜주세요. 육성까지 진화시킬 수 있다. 1소환. 이건 뭐야? 여기가 바로 참새가 먹힌 장소인가? 그렇소. 바로 여기요. 깃털 하나도 남지 않았다. 자, 이제 당신들의 결백을 증명해보시오. 당신들의... 일단 주변을 조사해봐야겠어요. 단서가 남아있을지 모르니까요. 야, 좀 빠르게 할게요. 주변에서 악귀의 기운이 느껴진다. 악귀의 기운이 느껴진다. 뭐야, 저 장미꽃 카드 붙어있는데? 야, 설려랑 산미오. 오, 야, 나 이런 애 잡은 애. 아, 이거 아까 잡았지? 준비. 이게 턴이 오른쪽에 나와있네. 누가 먼저 공격하는지. 이제 예공격 차례인데 이거 보면은 지진 대상이 앞으로 달려가 한 명의 적에게 공격의 100% 피해를 준다. 컷! 오호호호! 달려가는 거 보소. 연령 속박. 근데 기본 공격이 요거라서 갑니다. 적의 수가 많을 땐 광역 공격에. 아, 설려의 눈보라가 광역 스킬이래요. 눈보라를 소환해 모든 적을 3회 공격합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야, 그래픽 죽이는데? 설려의 눈보라가 바로 이런 스킬에 속해요. 스킬별 소모되는 도깨비 불 개수는 다릅니다. 얘 이제 산미호예요, 산미호. 아, 꼬리치기. 근데 이게 튜토라서 아직 쉬워. 야, 더럽게 안 죽네. 이게 지금 외국에서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출시가 된 거야. 마치 무언가의 깃털처럼 보인다. 아직 클로즈 베타라 테스터 신청 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내 친구 참새의 깃털이요. 여기 뭘 하려는 거지, 카구라? 인간계에서 배회하고 있는 영혼들아,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줘. 영혼의 눈이 뭐야? 참새랑 많이 친했나 보구나. 그때 난 아무도 믿지 않았어. 그저 폭력만 믿을 뿐이었지. 터치하여 입력. 기다려봐. 아우, 이거 입력이 안 돼. 야, 사람들이 막 입력하는 거야 지금. 이 화면을 보면서 입력을 한 거야. 사람들이 말한 거 한번 볼게요. 아이유를 위하여 고양이가 나빴네. 참새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나는 주술을 수행하며 자신을 넘어 설려 좋은 그는 마침 기여왕 완전히 바뀔 수 있었지. TV 분이냐? TV 분이 뭐야? 참새 참새 참새. 이두가미 씨? 참새? 아, 그렇지. 아, 참새야 얘가? 저 이미 죽은 모양이네. 참새야. 참새 목소리. 그렇지. 대체 어떤 짐승이 널 잡아먹은 거냐? 잡아먹혀요? 짐승? 참새 목소리. 뭐라도 좋다. 기억나는 게 없느냐? 코아쿠가 잡아먹은 거 아니죠? 그렇죠. 머리에 뾰족한 귀가 아 답답해 빨리 말해! 뾰족한 귀가 솟아 있었고 꼬리가 두 개가 있었다. 뾰족한 귀에 역시 니놈의 짓이었구나. 코아쿠는 아니라고요. 말 중간 중간에 자꾸 야옹 하는 소리를 냈어요. 고양이 아까 그 고양이네. 범인은 누군지 알. 코아쿠도 막 떠. 나와라 거기 숨어 있는 악기. 이 녀석이 바로 그렇다냥. 범인은 성우 이름이 정유정 성우네요. 마침 배고플 때 눈앞에 맛있게 생긴 참새가 한 마리 날아가는 게 아니겠냐? 그 참새가 잘못한 거다냥. 이렇게 되면 증거 인멸이다냥. 거긴 맛있어 보이는 인간들까지 포함해서 모조리 먹어주겠다냥. 세맹님 알고 있다. 도와주 감사하오. 음양사님 나와 함께 싸워도. 네, 원래 이런 스토리 있는 게임이 재밌는 거야. 기다려봐. 와 고양이 왜 이렇게 키가 커? 카메라 시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 이야. 아 저기 가운데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구나. 이거 일단은 설려. 아 기본 소식 안 되는데? 아 잘못 썼다. 아! 아무튼 이 강아지 스킬 한번 써볼게요. 재빠르게 적에게 전진하라. 이야! 전체 공격. 어우 죽이는데? 그 다음에 설려. 눈보라 지금 안 되네요. 일단 기본 공격으로 그냥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손톱. 아이 멍 때리는 표정이에요. 멍 때리는 표정. 왜 사람을 좀 에? 승리! 야 이거 카드 까고 싶다. 아까 그 까는 거 되게 재밌었는데. 아 나 진짜 야 카드 깠을 때 삼미호 나왔을 때 아 소리가 죽었네요. 나의 작은 친구야 드디어 네 복수를 끝냈다. 고마워요 이노가미 씨. 참새 목소리가 진짜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다. 친구야. 야 아무튼 참새가 죽은 거야. 믿음을 주었는데. 울지 마세요 이노가미 씨. 이러시면 슬픈 이별이 되어버렸잖아요. 참새야 나는 아직 방법이 하나 있다. 음영선님 내가 수호령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구나. 야 그럼 살아나는 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렇게 힘을 막 쓰시면 우와, 몸이 엄청 가벼워. 저 아, 수호 귀신이 된 거야? 됐어요. 이제 계속 같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노가미 씨. 오! 참 정말 잘 됐다. 혼자였으면 너무 외로웠을 것 같다. 참새가 뭐라고? 인정합니다. 드디어 코아쿠가 누명을 벗었어요. 정말요? 그래. 역시 코아쿠. 아 그러면 세이메이의 수호령도 코아쿠인 거야? 그럼 이제 아니 아직 아니요. 음양스 이누가비 세이미님께 받은 은혜의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는 식신으로서 힘을 보태리라. 나야 상관없다만. 아 같이 다닌다는 거야? 물론이요. 내 도움. 야 어차피 뽑기 하면 얘네 버려지는 거 아니냐? 든든한 아군이 하나 생겼. 아군이 하나 생겼다. 그럼 이제 정원으로 돌아가죠. 고아쿠. 아 어제 재료라고? 아, 그러고 보니
이누가미 씨는 왜 세이메이님이랑 코아쿠를 원수라고 생각했나요? 어떤 사람이 친절하게 급전개 아베노 세이메이가 바로 당신이 찾는 범인이라고 알려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다 고양이 존재감 약해 참새 귀여워 시체 버리고 어디가 사람들 채팅시키는 거 존나 웃기네 하나쯤 없어져도 아무렇지도 않다냐 네 이놈 음양사 세이메이 원하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냐 고양이가 앙심을 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 어? 이분 생긴 게 역시 예상대로 아무 쓸모없는 짐승이었나? 다음 수단에 이 사람이 나쁜 놈이네. 이 사람이 어 끝났다. 음성 확장팩을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확인. 야 음성 확장팩 다운로드 하라는데 얘들아? 이게 그 성우 목소리 나오는 건가? 뭐라는 거야? 변경. 아 변경. 고 1일 업적 공략 이벤트. 업적이 있고요. 탄환 가속 미니 게임인 것 같은데. 이제 정식 오픈되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채팅을 치시네요 지금. 자, 수고하셨습니다. 1회차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